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영진항의 용곡천입니다. 용곡천인데요. 투망하고요. 훌치기 낚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서서 계시는데 염전해변에도 투망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깊어졌는지 안 계셨고요. 여기 지금 영곡천에 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. 대상어종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연어들이 올라오는 계절이긴 합니다. 자, 여기 고기가 있나요? 물이 부딪히는 부분에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쯤에, 아, 바위네요. 바위인데. 캐스팅 들어왔는데요. 뭐가 올라오는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캐스팅 한 분이 있네요. 이분은 뭐가 잡혔을라나? 아, 이분도 허탕인 것 같아요. 자, 허탕이네요.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인데요. 요즘 연어철이긴 한데요. 연어를 기다리는지 숭어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건너가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이쪽에 한 서너 분이 계시는데요. 고기들이 드나드는 길목입니다. 길목인데요. 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갈매기떼가 엄청 날아다니네요.
갈매기떼입니다. 한꺼번에 날름은 장관이네요. 자, 고기들이 잘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서 역류량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파도가 높아서요, 오늘은 대체적으로 고기들이 안 나옵니다. 역류량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가 물었나요? 걸렸나요? 물었나요? 근데 역류량 내항인데요, 황어가 좀 나오고 있답니다. 자, 내항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. 애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항에는 파도가 높아갖고요, 낚시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높은 파도로 인해서요,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봉쇄해 놓았습니다. 그래갖고요, 낚시는 할 수 없고요. 여기로 올라가서 한번 바다 한번 살펴보고요, 영상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요, 흐려 있고요, 아침에는 비가 왔습니다.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날씨가 서늘한 것 같습니다. 기상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고기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저기 방파제 끝쪽에는 파도가 넘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낚시하기에는 좋은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방파제에 들어가는 입구를 모두 통제했습니다. 파도가 높아서요, 통제를 했습니다.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